자, 여러분 반가워요. 네, 4강 수업 들어가 봅시다. 4강 수업은 여러분 교재 10페이지, 11페이지입니다.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무기만 있어 안 되고 군인들과 물자들을 전쟁터로 옮기는 수단이 있어야 되고 전쟁 나가려면 깃발을 들고 나간다 그랬죠. 자, 수레 걷자. 여기 수레 걷자 여러분 교재에 보면 그림이 나오죠. 이렇게 수레가 옆모습이에요. 이렇게 본 모습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 바퀴죠? 예, 요게 수레 본체예요. 요거를 세우는 글자가 이겁니다. 예, 요 글자예요. 자, 수레는 뭐 하는 거다? 물자와 군인들을 전쟁터로 나르는 수단이에요. 자, 그러면 오늘날에는 뭘로 나릅니까? 오늘날에는 트럭으로 나라요. 군용 트럭으로. 그럼 이 수레에다가 뚜껑만 하나 딱 씌우면 돼. 수레 위에다 뚜껑 하나 딱 씌웠어. 거기다가 군인들과 물자를 날라. 수레에다 뭘 씌웠어? 뚜껑 씌웠어.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 거야? 전쟁터로 군인들을, 물자들을 나르는 모양이 된 거야. 그러니까 이것이 군사군이 된 거야. 군인할 때. 군인, 군사군, 예? 군사군. 군인 그러죠? 육군, 해군. 그걸 할 때 쓰는 말이야. 군사군이 된 겁니다. 전쟁터로 물자를 날랐기 때문에 전쟁터에 군인과 물자들을 날랐기 때문에 덮개 하나 씌워가지고 오늘날 말하는 군용 트럭이에요. 이게 군인 군자가 돼 군사 군자가 된 거예요. 자, 그러면 전쟁터에 제일 앞에서 이렇게 장교들이 앞에 쫙 나가고 그 다음에 장군들이 앞에 쫙 나가면 그 뒤에서 깃발 들고 쫙 따라가요. 사극 보시면 알 수 있어요. 그 깃발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면 깃발은 원래 삼각형이에요 사각형이에요? 아닙니다.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이에요. 깃발은 다 사각형이에요. 이 깃발이 막 휘날리니까 이상한 모습이 되었지 이게 사각형입니다. 그래서 이 모방자란 얘기는 모방이란 얘기는 모가 났다라는 얘기는 이게 사각이란 말이에요.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? 네? 뭐 그러죠? 이거는 뭐라 그래요? 세? 뭐 그래요? 이게 뭐예요? 뭐? 뭐가 난 거예요? 뭐? 네모, 모방이에요. 이게 사방이란 말이에요. 네모, 모방. 여기가 이게 다 깃발이 네모로 생겼어요. 깃발 모양. 그래서 이거는 원래 그 농기구 모양인데, 여기에다가 사람인 같은 글자가 생기면, 요건 깃발이 흔들리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깃발언이라 그래요. 단독 부수자도 아니고,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아요. 자, 깃발이 사각형인데, 깃발이 휘날릴 때는 절대 사각형이 아니죠. 그 휘날리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. 사람인처럼 생긴 글자예요. 사람인과도 관련이 없어. 모양만 같은 거야? 모양이 똑같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니까, 놈아. 잘 들어. 사람인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뭐라고?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이다. 그래서 모방자가 사람인이 붙어가고 깃발언이 된 거예요. 자, 요 글자가 또 다른 글자가 될 때는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. 선생님, 모양이 다른, 모양이 다르든 안 되든 무조건 외우라 그랬지. 무조건 외워 임마. 똑같은 글자야. 예? 자, 여기에서 요 글자가 들어가면 요거는 극이라 그래요. 극이 발음기호입니다. 발음기호라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이게 깃발 기자예요. 기 기자야. 태극 기 국기 그렇죠. 그렇게 할 때 기수 이런 말 쓰죠. 태극기 국기 할 때 자 깃발이라는 글자가 단독으로 안 쓰이니까 요거를 발음으로 써가지고 이걸 기기자로 만드는 거예요. 태극기, 국기,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이에요. 자, 전쟁터에서는 물자를 나른다. 물자를 나르기 위해서 뚜껑을 덮었더니 이것이 군용 트럭이 돼가지고 군사군이 되고 육군, 해군 할 때 군인 군자가 되었다. 그 다음에 모방자가 사각형인데 휘날리는 모습을 집어넣어가지고 깃발언을 만들었는데 단독으로 안 쓰이니까 그 길을 발음교로 써가지고 기기, 깃발기라는 글자를 만들어냈다. 야, 참 기가 막힌 거 배운다, 여러분들. 자, 여기서 이번 수업, 4강 수업 마칩니다. 안녕.